뉴욕항공문화원이 올해 주요 사업의 하나로 하반기에 문화원 신청사를 착공하고 뉴욕시 주요 도서관에 한국 자료실 설치를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12일 뉴저지 한인의 비상대책위원회가 모임을 열고 신임 한인회장 선출을 위한 지원서류 등록 마감일을 28일로 연기했습니다. 11일 큰 눈이 내린 뒤 당분간 맑은 날씨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말 뉴욕 일원에 또다시 눈발이 날리고 다음 주 화요일경 또 한 차례 눈이 예보되었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Bringing you headlines from around the world. 24 hours a day, 7 days a week. Korean News Network, KNN.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3일 목요일 KNN 종합뉴스입니다. 뉴욕 한국문화원이 올해 주요 사업의 하나로 하반기에 문화원 신청사를 착공하고 뉴욕시 주요 도서관의 한국 자료실 설치를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상수 기자입니다. 뉴욕 한인문화원이 올해 추진할 주요 사업으로 신규 청사 건물 착공과 함께 뉴욕시 주요 도서관에 한국 자료실 설치를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호성 뉴욕 한인문화원장은 12일 신년 간담회를 통해 맨해튼 코리아 센터 인근부지에 세워질 신청사 뉴욕 코리아 센터 신축 작업이 늦어도 올해 연말 안에 착공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금년 중으로 저희가 착공을 목표로 전 문화원장을 포함한 전 문화원 가족이 혼연일체가 돼서 이 문제를 특히 뉴욕 문화예술인뿐만 아니라 한국 대한민국 주요 아티스트들의 꿈인 뉴욕 문화원이 원래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이우성 뉴욕항구문화원장은 올해 문화원이 진행할 주요 계획으로 한국의 문화를 보다 체계적으로 미 주류사회에 전파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뉴욕시 공립학교를 대상으로 한국의 전통무용과 태권도를 전수하는 데 힘쓸 예정입니다. 특히 우진형 전 뉴욕항구문화원장이 한국의 국립도서관장으로 영전되어 뉴욕의 주요 도서관을 대상으로 한국자료실을 설치하는 사업에 적극 나설 수 있게 되어 한국자료실 설치 사업이 올해 한국문화원의 주력 사업이 될 것임을 암시했습니다. 우리 한국문화를 좀 더 체계적으로 알리고 친근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취지로 우리 한국자료실 설치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우성 문화원장은 올해 뉴욕시 주요 도서관에 한국자료실을 설치 사업을 위해 우선 콜롬비아 대학교 도서관에 한국자료실 설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혀 향후보다 구체적인 사업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설치 첫 해인 올해 한 개 기관당 1,000개에서 4,000점의 서적과 DVD, CD 등 5,500만 원 상당의 기금을 책정할 예정이며 설치 후 5년간 매년 200점씩 서적을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국문화원은 도서관의 한국자료실 설치 작업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설치 희망기관에 대한 공개 접수를 받아 검토에 들어갈 계획이며 이달 말에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KNN 뉴스 김상수입니다. 12일 뉴저지 한인회 비상대책위원회가 모임을 열고 신임 한인회장 선출을 위한 지원서류 등록 마감일을 28일로 연기했습니다. 주혜진 기자입니다. 신임 뉴저지 한인회장 선출을 위한 지원서류 등록 마감이 또다시 연기됐습니다. 12일 열린 뉴저지 한인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1일까지 이현택, 이준호 후보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기 위해 모였지만 두 후보에게 증빙 서류를 받았다고 언론에 알린 김상진 공동의장이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에 직접 서류를 확인하지 못한 김상진 공동의장을 제외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이 서류를 미제출로 판명했습니다. 오늘 1월 12일 현재까지 비대위원들이 제출된 서류에 대한 확인이 끝나지 않았고 피지컬리 보충 서류에 대한 확인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서류가 미비된 걸로 간주. 신임 뉴저지 한인회장 후보 등록 마감일이었던 7일 오후 5시까지 모든 서류가 준비되어야 한다는 당초 공고와는 달리 이현택 회장 후보가 이력서와 신원조회 증빙 서류 등 제출 서류를 뉴저지 한인회 비대위 측에 완벽히 제출하지 않자 비상대책위원회는 19일까지 등록 서류 제출 마감일을 연장했었습니다.
그러나 12일 열린 뉴저지 한인회 비상대책위원회의 모임에서 회장 후보자들의 출마 의지를 고려해 등록 마감일을 또다시 28일 오후 5시로 연기하고 이 기간 동안 회장 출마를 원하는 일반 한인들의 후보 등록을 다시 접수받기로 하면서 지난 7일 이현택 후보의 단독 입후보 등록 자격을 인정했던 결정을 뒤집었습니다. 1월 13일부터 1월 28일까지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재등록을 할 수 있게끔 결정을 했습니다. 파행에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뉴저지 한인회 회장 선거가 언제쯤 정상적으로 치러질 수 있을지 뉴저지 한인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만들고 있습니다. KNN 뉴스 주혜진입니다. 11일 큰 눈이 내린 뒤 당분간 맑은 날씨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말 뉴욕 일원 날 또다시 눈발이 날리고 다음 주 화요일경에 또 한 차례 눈이 예보됩니다. 자세한 주말 날씨를 박진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11일 뉴욕 일원에 큰 눈이 내린 뒤 이번 주말과 다음 주 초 또 한 차례 큰 눈이 내릴 예정이어서 주말 여행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지난해 말 늑장 제설 작업으로 수모를 겪은 뉴욕시 행정당국은 지난 11일 저녁에 내린 많은 눈들에 대한 제설 작업을 완벽히 마쳤지만 이번 주말 또다시 눈이 올 것으로 예상돼 긴장하는 모습입니다. 시민들도 행정당국의 빠른 제설 작업으로 출퇴근 통행에 불편은 덜었지만 잇따른 눈 소식이 반갑지만은 않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잠깐 내린 눈은 일요일에 그치겠지만 다음 주 화요일인 18일에는 또다시 많은 눈이 올 것으로 예상돼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겠습니다. 또한 다음 주 초에는 눈이 그친 뒤 기온이 22도까지 떨어져 영하의 추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계속되는 눈 소식에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평소 시민들의 각별한 건강관리가 요구됩니다. KNN 뉴스 박진호입니다. 론커크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13일 미 의회에서 한미자유무역협정 이행법안의 처리가 7월 1일 이전에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론커크 대표는 이날 한덕수 주미대사와 함께 워싱턴 DC 소재 싱크탱크인 소드웨이 초청으로 열린 이 조찬 행사에 참석해 한유럽연합 FTA가 발효되는 시점인 7월 1일 이전에 한미 FTA의 비준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현재 우리가 경주하는 모든 노력은 한EU FTA 발효 이전에 한미 FTA의 비준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13일 미국의 경기 회복이 힘을 얻으면서 올해 3에서 4%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기대만큼 실업률을 끌어내리지는 못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버냉키 의장은 이날 워싱턴 DC에서 열린 중소기업 포럼에서 행한 연설을 통해 최근 몇 달 사이에 경기 상황이 나아지고 있으며 올해 성장률이 3에서 4%가 될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러나 이러한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기대만큼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다만 경제가 성장하면서 기업의 매출이 늘고 더 많은 기업이 생겨나는 것은 고무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이 재정적자를 줄이지 않으면 국제금융시장에서 최고 신용등급을 잃을 수 있다는 경고가 국제신용평가사 두 곳에서 한꺼번에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13일 무디스가 발간한 보고서를 인용해 미국이 AAA 신용등급을 유지하려면 날로 악화돼가는 부채 비율을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무디스의 시니어 애널리스트 세라 칼슨은 보고서에서 미국 경제의 펀더멘털이 악화되는 것을 상쇄하려는 조치가 없다면 향후 2년에 걸쳐 미국 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이 가중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서울경찰청 사이버테러 대응센터는 스트리트뷰 서비스 제작 과정에서 개인의 통신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혐의로 다국적 IT 기업 구글을 입건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또 개인정보가 수집되도록 프로그램을 만든 신원 미상의 구글 프로그래머를 기소 중지했습니다. 스트리트뷰는 인터넷 지도를 통해 특정 위치의 영상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미국과 독일, 호주, 캐나다 등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서비스 되고 있습니다. 구글은 스트릿뷰를 제작하며 개인의 통신정보를 무단 수집한 의혹으로 세계 16개국에서 수사 또는 조사를 받고 있는데 의혹을 사실로 확인해 구글 본사를 입건한 것은 한국이 처음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구글은 2009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국내 용역업체를 동원해 3대 특수카메라 장착 차량으로 서울과 부산, 인천, 경기 등 5만여 킬로미터를 운행하면서 거리 풍경을 촬영할 뿐만 아니라 무선랜망에 설치된 무선기기 시리얼 번호와 함께 개인 간 통신 내용까지 수집해 저장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북한이 대화를 하고자 한다면 진정성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이 13일 촉구했습니다. 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이날 일본 도쿄에서 기타자와 도심의 일본 방위상과 회담한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6자회담 재개를 지지한다고 전제한 뒤 북한이 6자회담을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북측이 이를 보여줄 구체적인 증거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게이츠 국방장관은 미국의 모든 노력은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서 북한은 공격적인 행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는 미국과 한국, 일본,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성을 달성해야 하는 공동된 관심사를 갖고 있다면서 미국과 일본 간 동맹 강화의 필요성도 역설했습니다. 게이츠 장관은 이어 모든 국가는 정당한 이유 없는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권한을 갖고 있다고 언급해 한국의 자위권 발동에 힘을 실었습니다.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이 13일 도쿄에서 기타자와 도시미 일본 방위상을 만나 전투기 구매를 권유했다고 미 관리가 전했습니다. 미국의 한 고위 국방관리에 따르면 게이츠 장관은 기타자와 방위상에게 일본의 전투기 역량 강화를 위해 F-35 통합공격기와 FA-18 호넷, F-15 이글 등 세 종의 전투기 구매를 고려할 것을 제의했습니다. 게이츠 장관은 또한 미 국방부가 일본 측의 각 전투기의 장점을 알려줄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전언은 최근 중국과 일본이 다오위다오 영유권 문제로 갈등을 겪고 중국이 스텔스 전투기 젠20 시험 비행에 나서면서 일본이 차세대 전투기 구매 기종을 저울질하는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미국의 대기업인 ITT가 군수산업 부문의 부진과 주가 하락 등에 대처하기 위해 3개 업체로 분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백화점식 공룡기업의 대형화 전략이냐, 핵심 영역에 특화한 소규모 전문화 전략이냐를 둘러싼 재계 해묵은 논란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가운데 ITT는 작년부터 수익 부진과 주가 하락, 미 정부의 방위 예산 삭감에 따른 방산 부문의 부진 등에 대처하기 위한 전략을 고심해왔습니다. ITT는 그동안 사업 부문의 매각 등의 대안을 검토해왔으나 결국 분사를 통해 난국을 헤쳐나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언론들은 그동안 모토로라에서부터 식품업체 세라리에 이르기까지 기업들의 분사가 확산됐다면서 이는 그동안 실적 호전과 풍부한 유동성을 이용해 다른 기업을 인수하던 전략이 경기 침체 탓에 한계에 봉착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포함해 미국 내부에서 교육이 국가 경쟁력 저하의 주 요인으로 지목되며 개혁 대상이 되고 있지만 백인과 아시아계 학생들의 실력은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등 전체적으로도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고 뉴스위크 인터넷판이 13일 보도했습니다. 오히려 경쟁력 저하 문제는 정부 정책과 환율, 기업 경영 등 학교 이외의 요인에 의한 책임이 크다고 뉴스위크는 주장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34개 회원국을 포함해 세계 55개국의 15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읽기와 수학, 과학 등 3개 분야에 대한 2009 학업 성취도 국제 비교 연구 가운데 읽기 부문에서 중국의 상하이가 1000점 만점에 평균 556점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이어 한국이 539점, 핀란드가 536점 등의 뒤를 이었습니다. 백인들의 평균 점수는 525점으로 백인의 비율이 85%여서 대략적인 비교가 가능한 캐나다 524점을 비롯해 주로 백인들로 구성된 국가인 뉴질랜드나 호주 등과 비슷한 수준이며 이들 국가는 모두 상위 10위권 내에 들어 있습니다. 뉴스위크는 이처럼 지속되는 인종 간 학업 성취도의 격차는 파괴된 가정과 거리폭력, 교육에 대한 무관심 등 교실 외에서 발생하는 장애에 부딪힌 학교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학교 개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술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역사와 문화적인 유산과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1월 영주권 문호에서 최장 31개월까지 후퇴했던 가족이민 1순위에서 3순위 부문이 또다시 일제히 동결되고 이 4순위 부문은 무려 24개월이나 뒷걸음쳐졌습니다. 연방 국무부가 12일 발표한 2011년 2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가족이민 4순위의 우선 수속 일자는 2000년 1월 1일로 공지돼 이 전달에 비해 2년 후퇴했습니다. 형제자매가 간에 대한 가족이민 초청 기간이 9년에서 11년으로 늘어나게 된 셈입니다.
다른 가족 이민 부문은 모두 1월 우선 수속 일자에서 한 걸음도 진전되지 않았습니다. 가족 이민 1순위인 시민권자 미혼 자녀 부문은 2005년 1월 1일에 멈춰섰고 전달 2년 8개월 후퇴했던 영주권자 배우자 및 미혼 자녀는 2008년 1월 1일로 동결됐습니다. 연방국세청의 덕슐만 청장은 지난해 말 송년 모임에서 스위스 은행인 UBS의 비밀 계좌와 관련된 성과를 높이 평가한 적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IRS는 UBS에 200억 달러에 달하는 돈을 숨겨놓았던 미국인 납세자들을 적발해 2억 달러 상당의 추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연방국세청은 올해도 탈세 및 자금 세탁을 목적으로 한 해외 계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럽뿐 아니라 아시아와 중동 등 단속 지역도 확대한다는 것입니다. 슐만 청장은 또 해외 계좌를 갖고 있는 납세자들의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특별 사면 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주 클립사이드 파크에서 발생한 토막 살인사건 용의자가 11일 체포됐습니다. 버겐 카운티 검찰청은 프란시스코 곤잘레스를 살인한 혐의로 동거남 페드로 가르시아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체 유기에 공조한 혐의로 윌프레도 산체스도 함께 검거했습니다. 동성 연애자인 곤잘레스와 가르시아는 수년 전 같은 피자집에서 근무하던 중 처음 만났으며 최근 돈 문제로 말다툼하는 장면이 목격됐다고 이웃들은 전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범행 동기는 지난 8일 파티 도중 가정 문제로 벌어진 말다툼으로 분노를 못 이긴 가르시아가 피해자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건 현장을 지켜본 산체스는 가르시아와 함께 시체 유기 등을 도왔다고 수사당국은 밝혔습니다. 잠시 후 TVK를 연결해 미서부 지역 동포사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LA시 메트로버스 가운데 마지막 디젤 버스가 운행 중단에 들어갔습니다. LA시는 이로써 세계에서 처음으로 친환경 버스만을 운행하는 시가 된 것은 물론 대기 환경 개선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김성모 기자입니다. 그동안 LA 시민들의 발이 되어준 메트로버스가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LA시 메트로국은 지난 1993년 처음으로 친환경 버스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이후 2,228대의 디젤 버스를 순차적으로 은퇴시켜왔고 오늘 마지막 남은 한 대의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운행하는 시가 되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디젤 버스 운행을 중단한 LA시는 이로써 세계 최초로 친환경 버스만을 운행하는 시가 됐습니다. Metro has become the first major transit system in the world to run entirely on clean alternative fuels. And we've been and we've been working on this since 1993. And when the Metro board decided it was time for the agency to begin buying these alternative fuel power buses. LA시 메트로 버스는 매년 4억 명이 타는 등 국내에서 두 번째로 큰 대중교통수단으로 현재 2,221대의 천연가스 버스와 한 대의 전기버스, 그리고 6대의 하이브리드 버스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친환경 버스의 도입은 전국에서 대기오염이 가장 나쁜 도시 가운데 하나인 LA시의 환경 개선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Compared with diesel buses, our new CNG buses really reduces the cancer-causing particulate matter by more than 80%. So it's a huge deal. It's a big deal. We're proud to be here today. And as we have this new fleet, we avoid nearly 300,000 pounds of greenhouse gas emissions each and every day. 친환경 버스의 유지 비용이 디젤 버스보다 10에서 15% 정도 높아 부정적인 시각도 있지만 LA시의 환경과 시민들의 건강 문제 측면을 고려할 때 오히려 이득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안토니오 비아라이고사 LA시장은 이 같은 시의 환경보존 노력으로 인해 LA시 인근의 녹색 환경이 더욱 많아질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That sky, this air, that scenery is here in no small part because of efforts like this and others to green this region, to invest in the technology that would protect the air. And the people who live in our great town. 한편 LA시 메트로국은 앞으로 대기 오염을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태양 전지판과 같은 에너지 절약 장치를 메트로 시설에 설치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TVK 뉴스 김성모입니다. 네, 이어서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100% 올리브유 한국의 BBQ 치킨이 뉴저지 북부 올드타판과 포트리에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프라이드 그릴 양념치킨과 각종 윙은 물론 런치 메뉴로 샌드위치와 샐러드도 함께하며 프리 딜리버리가 가능해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한국 고유의 정통 BBQ 치킨의 맛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뉴욕 탁구장에서 1월 22일부터 성인 그룹 탁구 교실을 엽니다. 탁구는 몸의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좋은 운동입니다.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의 뉴욕 탁구장은 버터플라이와 줄라 회사의 공인 딜러십으로 탁구용품도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전통 국악공연 예술단인 청배연희단이 뉴욕 한국문화원 주최로 오는 21일 오후 7시 Monument for Sound One 공연을 합니다. 한국문화원 갤러리에서 열리는 이 공연은 원이라는 주제로 청배, 울림 등의 공연이 펼쳐집니다. 공연은 무료로 진행되며 미리 예약하셔야 합니다. 재외한인사회연구소가 새해 첫 세미나를 27일 목요일 열린 공간에서 개최합니다. 세미나에서는 한국인의 미국 이민 역사 과정을 시대 변화에 따라 소개할 예정입니다. 예진꽃예술원에서는 창립 23주년을 맞이해 고객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신년 꽃꽂이 시리즈 특강을 진행합니다. 새해 꽃꽂이, 작품 꽃꽂이, 부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고 1월 17일부터 20일까지 엽니다. 한미친선협회는 가든스테이트 오페라단과 함께 오는 15일 토요일 버겐카운티 정부청사에서 미주 한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합니다. 이날 행사에는 한인 및 연방의원들과 주상하원 의원 및 쉐리프와 항만청 부청장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오늘의 추천 명소입니다. 클로이스터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중세미술 분관으로 맨해튼 북쪽 포트라이언 팡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퀵크사 회랑을 중심으로 이어지는 전시실에는 유니콘 테피스트리, 태고 지단회 등이 유명합니다.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입장 배지가 있으면 당일에 한해 무료 입장이 가능합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내가 속한 작은 모임부터 비영리단체, 봉사단체, 문화, 교육, 예술단체 등 다양한 모임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진과 함께 방송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주시면 선별의 한인사회 행사 안내 코너를 통해 방송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MKTV KNN 방송 보도국으로 연락 바랍니다.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1월 13일인 목요일은 낮 최고 기온 28도, 밤 최저 기온 13도를 기록하며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였습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구름이 끼고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27도, 밤 최저 기온 16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의 시사 칼럼이 이어집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연말 갑자기 몰아닥친 눈폭풍의 영향이 채 가시기도 전에 11일 오후 늦게부터 큰 눈이 내린다는 기상예보로 또다시 지난해 양몽이 제한되는 것은 아닌지 모든 시민들이 긴장 속에 하룻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블룸버그 뉴욕시장이 거듭 강조했던 것처럼 행정당국의 성의 있는 제설 작업이 이뤄져 지난해처럼 최악의 교통대란은 다시 일어나지 않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보였습니다. 내린 눈의 양으로만 볼 때 이번에 내린 눈의 양도 뉴욕시 평균 제설량이 8에서 12인치로 제법 많은 양이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눈이 내리기 시작한 11일 오후부터 시내 각 주요 길목에는 염화 나트륨을 가득 실은 제설 차량들이 등장해 시내 주요 간선도로변에 솔트를 살포하고 불도저를 장착한 차량들이 쉴 새 없이 도로 주변을 누비면서 부지런하게 제설 작업에 임해 이른 아침에 출근하는 시민들조차 커다란 불편 없이 차를 몰고 출근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번 눈폭풍 때 늑장 제설 작업으로 청문회 등을 통해 많은 비난을 받았던 뉴욕시로서는 신뢰 회복을 위해 이번 제설 작업에 그 어느 때보다 치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시 행정당국이 이번에 보여준 성의 있는 제설 작업에 만족하는 모습입니다. 단지 행정당국의 이번 제설 작업이 단 한 번의 선심성 공시사로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겨울은 아직도 두 달여간 지속될 예정이므로 시 행정당국의 변함없는 행정조치가 지속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기상청의 예보에 따르면 다음 주 중순경에 18일경 또다시 눈이 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계속되는 다양한 날씨 변화 속에서도 시민들은 평소 비상사태에 대처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춰야겠습니다. 많은 눈이 내리게 될 경우 전날 밤에 미리 쌓여있는 눈을 대강 치워둠으로써 아침에 편안하게 차량을 눈에서 꺼낼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사람들의 경우
평소보다 1시간 정도 일찍 나섬으로써 업무 시간에 늦지 않도록 사전 준비가 철저히 요구되어집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어 언제 또다시 이와 같은 기상 대란이 찾아올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쪼록 평소에 비상사태에 대처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함으로써 피해 상황을 최소화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건강 365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김치갑 통증병원 원장님께서 교통사고 후 어깨의 후유증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후에 어깨의 후유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심한 경우에는 빗장뼈가 부서진다든지, 그 다음에 팔에 있는 뼈가 부서진다든지, 그 다음에 어깨를 싸고 있는 막이 깨진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지만, 가장 흔한 경우는 어깨 안에 있는 조그마한 인대들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깨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게 되고, 팔을 위로 올릴 수가 없고, 오른쪽 어깨가 손상이 됐으면 오른쪽으로 누워서 자기가 힘들게 됩니다. 그 이유는 염증이 생겨가지고 어깨를 둘러싸가지고 어깨를 못 움직이게 꽉 잡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아프더라도 어깨를 매일매일 움직여줘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깨가 굳어버립니다. 네, 이상으로 1월 13일 목요일 KN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ringing you headlines from around the world. 24 hours a day, 7 days a week. Korean News Network, KNN.